MTN 스팟입니다. 금융사와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 장들과의 첫 번째 상견례에서 신뢰 회복을 주문했습니다. 윤 원장은 은행들을 향해 쓸모 있는 금융, 도움이 되는 금융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김희슬 기자입니다. 네,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강도 높은 쓴소리 대신 신뢰 회복을 주문했습니다. 윤 원장은 어제 저녁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은행권이 금융 큰 형인 만큼 중개기능 역할을 잘 해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는 이례적으로 KB와 신한, 하나은행장과 이동걸 산업은행장 등 22개 은행과 금융기관장 전원이 참석했습니다. 윤 원장이 하반기 종합검사 부활과 함께 금융사회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은행장들도 금감원 감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. 심성훈 KB인터 대표는 간담회 전 취재진과 만나 윤 원장이 학자일 때와 실제 원장직을 맡은 뒤 생각에 변화가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첫 대면식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. 윤 원장은 금융사회의 전쟁 발언은 확대 해석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초반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켰습니다. 하지만 금융은 신뢰라는 건배사를 제의하는 등 부담 대출금리 사고로 인해 실추된 은행권 신뢰 회복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. 윤 원장은 은행들이 쓸모 있는 금융, 도움이 되는 금융을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그간 은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. 윤 원장은 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부 통제 강화, 지배구조 개선, 가계부채 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은행권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. 은행들은 올 하반기 3,100명을 신규 채용하고 7천억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한편 은행장들은 다음 달 27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철입니다.